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관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환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4장과 5장에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천국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원하면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분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갔다 온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다음에 사람의 말로 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본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글로나 설교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통해서 본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 신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천국을 다녀왔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의 이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그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은 미리 천국을 한번 갔다가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방문하고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100%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그 일, 또 그 이후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낸 그 일, 그 다음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다.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 새파란 저 하늘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셋이 있습니다. 여기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에 있는 보좌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세 가지 하늘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대기권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이는 파란 이 하늘, 네, 이게 뭐 10마일인가 16km, 17km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공간을 말합니다. 네, 별들의 세계죠. 대기권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열린 문이 있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나라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경에 무려 500번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분들이 이제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의 글이 가장 완전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또 바울이 가보았던 셋째 하늘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했을 때 그 하늘 거기가 바로 요한이 갔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사도 요한이 갔던 동일한 그 하늘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그는 자신을 이제 그는이라고 이렇게 제3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 낙원 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셋째 하늘 하늘나라 천국 여기에 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한편에 있던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셋째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는 그 초소 거기로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뭐 도무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설명한 길이 없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도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엔 다 그 permit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는지 정말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 요한에게는 허락하시고 바울에게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또 이 셋째 하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서 가신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아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신 곳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셋째 하늘. 오늘 여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늘 바로 이것을 여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네. 계시록 4장 1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찼으면 나팔 소리 같다 그러겠습니까? 나팔 소리 여러분 아시죠? 네, 군악대 같은 데서 이제 연주할 때 보면 빰빠람 아주 그냥 그렇게 날카롭고 또 그렇게 우렁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봐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동일한 예수님의 음성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이 요한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조금 전에 2일 후에라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일 무엇이죠? 예수님의 환상을 본 후에 또한 일곱 교회 편지를 쓴 그 일 후에 네, 여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연대기를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건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다른 경전과 독특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언의 말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정감록도 있지,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도 있지, 뭐 예언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그런 예언 말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꾸미고 만들어놓은 예언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100% 정확하게 역사의 시공 속에 예언이 성취된 그런 예언을 말합니다. 그런 예언을 담은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도 여기에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본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현재의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그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세 시대로 요한계시록이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1장에 본 것이죠. 2장, 3장에는 지금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뭐죠? 예언이 아니에요. 이단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제 그것을 예언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그것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편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신 그 교훈의 내용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전 교회에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그 원리를 적용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한 시대의 현재 일이지 장래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미래 세대에 주는 것은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들이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원리에 대한 그런 말씀 교훈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신천지 같은 데서 보면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은 아주 여기에서 모든 예언을 다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현재 일에서 장래 일이 나옵니까? 장래 일은 4장부터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 일곱 아시아 일곱 교회 그 일과 또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지고 그걸 예언으로 얘기하는 걸 이걸 새빨간 교리 사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이제 보면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세대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의 일이다. 네. 왜냐하면 3장까지만 교회라는 말이 나왔지 4장부터 그 다음에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끝났고 4장부터 그 이후는 교회 시대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주의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4장에서 5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 셋째 하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장에서 18장까지 무엇을 말하는가? 대환란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은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뭘 말합니까?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다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몸째 아주 그냥 들려서 휴거가 돼서 천국으로 지금 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영적으로 지금 천국에 환상 가운데 올라갔는데 실제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환상 천국이 아니라 실제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이만희 씨 같은 교리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그 사도 요한은 그 비유를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영.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비유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천국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는 실제라고 얘기하는 속이는 것이죠. 네, 성경에 보게 되면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strong delusion, 아주 그 강력하게 미혹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만희 같은 사람, 신천지 같은 집단들, 이단들, 이런 집단들이 하나님께서 strong delusion, 아주 크게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뭐 환상을 뭐 어떤 뭐 꿈의 어떤 비몽사몽간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금 그가 들림받아서 그 영이 영적으로 지금 가서 실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실제를 지금 보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사도 요한과 같이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 우리가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가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사도 요한의 가이드를 받아서 보는 것입니다. 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하늘의 보좌는 이 4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의 하늘의 보좌는 11번이 반복이 됩니다. 11번 나와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네, 여기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또 한 말씀이 나오죠. 네. 하늘의 보좌는 무엇인가? 네, 하늘의 보좌면은 보통 왕의 보좌가 어떻습니까? 우리 그 경복궁 뭐 이런데 가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의 왕들이 앉던 그 왕의 그 왕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 제가 어렸을 때가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중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네, 중국의 그 황제들이 앉았던 그 자금성에 있는 그런 규모의 황제 그 보좌를 보니까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네, 비교가 안 돼요. 예, 역시 땅통하니까 커서 그런지, 네, 뭐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상하로 꾸며놓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그 또 보좌는 얼마나 또 멋있게 꾸며놨습니까? 네, 금과 상아로 그렇게. 그럼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 어떤 멋있는 돌과 대리석이나 뭐 금은 보석 가구 이런 것보다는, 네, 그거보다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통치, 하나님의 또한 자비의 주권적인 그 은혜 그 앞으로 우리가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는 또 하늘의 성전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하늘에서 어디 있는가? 하늘의 성전에 있다. 근데 하늘의 성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요새 뭐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예배당도 짓고 하면서 뭐 그 한편 경쟁이에요. 누가 더 멋있게, 누가 더 현대식으로, 누가 더 아주 다각적으로 그 쓸모 있게 잘 짓느냐. 네, 잘들 짓죠. 네, 뭐
우리뿐입니까? 네. 다른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성전 짓는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성전은 어떨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의 성전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성전은 실제 건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네. 이 성경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못 봤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보다 더 좋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또한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늘나라의 성전은 우리가 보는 이런 그 뭐 나무나 돌이나 유리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또한 예수님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대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네, 거기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는 말씀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A throne set in heaven.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에 세워진 보좌다. 실제 하늘에 천국에 세워진 보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러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상의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 운이 나빴어, 운이 좋았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도 요새 보면 무슨 뭐 오늘의 운세에서 뭐 뭘 피하고 뭐 좋고 뭐 이런 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얘기들을 담아놓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믿질 않으니까 네, 안 믿으니까 안 봐요. 네, 또 사탄이 장난질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술의 죄와 같다는 말씀을 몰라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점치로 보러 가는 일 절대 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엔돌에 그 점쟁이를 찾아갔다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연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굳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에 의해서 오늘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 이건 재수가 없었어.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우연히 그렇게 됐지 뭐 그게 뭐 그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영원하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셋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있고 거기에 굳게 세워져 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에도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 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네팔 지진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때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요. 네, 뭐 그 이 인도양판이 무슨 뭐 이제 인도 대륙판을 뭐 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제일 아주 그 이 지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은 잘 아시는데 일본뿐이 아니에요. 일본뿐 아니라 지금 여기 밴쿠버가 위치해 있는 그리고 밑으로 시애틀 그리고 포틀랜드까지 예, 그 밑으로 뭐 더 내려가면은 또 그 LA 거기는 샌안드레아스 지진대가 있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알래스카에서 한 1200km 정도가 되는 지진대가 있어서 이 태평양판하고 미 대륙판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진이 나는데 오랫동안 지진이 한 300년간 대지진이 안 났다고 그러죠. 대지진이 이제 오는데 제일 그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아 다른 그런 지각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지 그것이 무슨 뭐 신의 뜻이니 보니 아 촌스럽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네, 이렇게 그 사회에서나 대학에서 그렇게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배우면 뭐 하겠어요. 네. 아무리 나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 인간을 만들어 인간 컴퓨터 같은 걸 만들어 낸다고 해 보십시오. 네, 요새 뭐 DNA 가지고 무슨 또 뭐 DNA 자르는 가게 가지고 기계 같은 게 속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잘라서 뭐 태어나기 전부터 DNA를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나쁜 건 다 잘라버리고 좋은 건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선 뭐 아주 뭐 원하는 자기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다간 진짜 아주 생태계 교란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한참 지금 과학자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그 윤리 논쟁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하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네, 아무리 그래도.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모든 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 계획되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뭐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왔든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왔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깜짝 무슨 얘기냐? 도무지 이게 화성에서 온 사람의 얘기냐?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만물이 pass all things. 네. 만물, 만유, 모든 것. 이게 다 pass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pass. 모든 것,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네, 유명한 스펄전이 군대가 대륙으로 그 침공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장미 같은 이런 그 꽃의 그 나무에 그 어떤 그 조그만 개미가 걸어 올라가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멋있게 얘기를 잘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신앙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의 지배자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시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내팽개치시고 가서 낮잠이나 주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그 디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창조하신 만물을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론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아니 그 모든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도 없고, 그러니까 또한 뭐 그 운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네, 모든 것이 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보면 여기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나를 그 안에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결국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 전에 영국의 유명한 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유명한 아주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던 그 기자 한 명이 죽었어요. 네, 아주 그 히킨스라고 하는 기자인데, 네, 아주 그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똑똑해요. 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책을 보면 다 외벌인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글 쓰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교정하고 그러면 거의 틀린 게 없대요. 다 그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 불손했는지, 얼마나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였는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하고 다녔는지, 그의 조금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고 아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는 아주 그냥 아주 저, 뭐 이건 뭐 아주 그냥 그 아주 나쁜 거라고 말이죠. 네, 아주 뭐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그 히긴스의 그 입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해서 그때 구원받은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심판을 받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전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 땅에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구원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언제?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을 하는 교회에서 그런 그 성경에서 그런 용어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개념을 그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처럼 했던 그 표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구원의 길이 됐습니다. 그날 그 즉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종교인들이여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율법주의자들이여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신부여 목사여 당신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 말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롯도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롯도가 사람들이 뽑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친구들이 서로 직장 동료들이 함께해서 해가지고 뽑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확률이 더 많은가 봐요. 많이 받아서 이제 또 서로 배분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뽑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결정을 하시면 내가 좀 로또를 좀 해서 나한테 좀 왕창 좀 주시면 내가 가지고 많이 헌금도 좀 하고 내가 좀 잘 살면서 내가 그 천국 갈 때까지 좀 잘 지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겠죠. 네. 근데 제비를 하고 나서 뽑고 로또에 당첨되고 거의 99.9%가 다 불행해진다고 그러죠. 옛날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좋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제비는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요한 웨슬레 같은 그 초기 감리교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럴 때 제비를 뽑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후에 그 제비를 뽑는 성경에도 나오죠. 네. 그 집사를, 초대 집사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한국의 큰 장로교단, 제일 큰 장로교단, 합동교단에서는 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 나중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요새는 그렇게 안 한대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니까 좀, 저기, 안 좋다. 네,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새 안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건 모든 일을 제비 뽑아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민족들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얼마나 커졌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우리 교회도 얼마나 커졌습니까? 커지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그랬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널리 퍼졌어요.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나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성공과 실패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네. 이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우린 여기서 참새 보는 것보다 갈매기를 더 많이 봐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까치나 까마귀를 더 많이 보는데 전 특별히 바닷가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더더구나 갈매기를 더 훨씬 많이 봅니다. 때로는 갈매기가 떨어져서 바닷가에 죽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길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볼 때 사소하잖아요. 네, 저거 하다가 자연적으로 자연 속에 살다가 자연 속으로 돌아갔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갈매기도 뭐 그 까치도 까마귀도 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역사적인 말씀이죠. 요셉을 형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놈만 좋아해. 그 저놈 아주 자랑을 너무 해. 저놈 아주 죽여버리자. 그래서 실제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저쪽 대상이 오니까 이제 대상한테 팔아가지고 그 노예로 팔아버려. 뭐 돈을 좀 받았는지 뭐 챙기고 이제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네. 동생과 인연 빠이빠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끌려간 이 동생이 애굽에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감옥에 그 죄수가 돼버려요. 근데 죄수가 되는 것은 결국은 궁정에 바로 다음이 될 그 하나님의 그 이 과정의 한 바퀴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서 그 왕의 고위 측근 두 명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한 사람의 꿈이 그대로 두 사람 꿈이 그대로 들어맞았죠.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또 해몽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또 발탁이 돼서 말하는 바람에 바로의 다음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형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을 이제 만나고 형들이 와서 이제 자기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이 사람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을 팔아버렸고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형제들의 죄악 속에서도, 네. 그래서 한 동생을 완전히 그냥 정말 아주 매장을 시켜버린, 네. 그런 그 일, 네. 범죄죠. 네. 무서운 범죄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일도 하나님의 이 그 통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가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말씀을 했습니다. 두고 볼 일이에요. 네. 내가 내 그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그 당할 수가 있나? 네. 난 정말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어떻게 가족들로부터 내가 그 도움을 받고 가족들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후원을 받고 그래야 될 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 먹었는데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네.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한탄하고 또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산 가족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악도 여기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누가 배후에서 이것을 하게 하신 거죠? 앞에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여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뜨 죽여. 너 저 대상에게 팔아.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런 그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책임이 없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린 몰라요.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숨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악한 의지와 이런 악한 의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조화를 시켜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그 패러독스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모순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모순 같아도 천국 가서 그때 주님을 볼 때 바로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그때쯤은 우리도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똑똑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사상가요 기독교 사상가일지라도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화시켰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형들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속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너 구원받아 이리 와 내 옆에 와 내 옆에 이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것 여기에 지금 행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누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거나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강요하시는 전혀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죄를 짓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하는 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이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사람들의 죄악일지라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가족들이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죄도 가룟 유다의 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런 모든 인류의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여기에 지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최고의 죄악을 저희들이 저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사건들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요새 노인들 보시면 뭐 며칠 전인가? 한국에서 뭐 안산인가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죠? 젊은 19살 난 이 그 키가 이 꼭대같이 크더라고요. CCTV를 보니까요. 67세가 나신 그 어르신인데 이 길을 가다가 무조건 막 때리는 거예요. 뭐 형편없이 때리더라고요.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쓱 안 때리는 것 같다가 차들이 지나가고 나면 막 때리고 말이죠. 사중가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자기 얘기로는 뭐 술이 취해서 난 잘 몰랐다 뭐 하다가 뭐 부딪혔네. 제가 볼 때는 고의로 한 것 같아요. 네.
키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냥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그 어르신보다. 네. 요새 67세 정도면 노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아주 법적으로 좀 따지고 있죠. 요새 60에서 75세는 신중년이라고 그럽니다. 노인이 아니에요. 제가 67세 노인이라고 제가 입에 표현이 나올까 하는 걸 제가 중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67세인데, 네. 그렇게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연세가 드신 시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이게 뭐 한국에서 함부로 길거리 나서기도 참 두렵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아니, 그러면 죄 짓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아닙니다. 네. 죄를 짓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러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네요? 천만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경의 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그 뜻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앙앙거리고 그것 때문에 알려고 들고 그것 때문에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니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을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뭐 이단에 속한 사람도 여기 속하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죄의 길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혹의 역사를 따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단을 따로 이단에 미혹되고 그 사람 그 가운데는 그 일단 일시적으로 미혹됐다가 결국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단 길에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해서 지금 내 자식이나 내 혹은 어머니나 혹은 내 아내나 남편이나 이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도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 같은 거 이 설교들 이렇게 띄워놓고 나면 이 완전히 이런 사람들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밑에다 써놓는가 하면 댓글을 달아놓는가 하면 너희들이 뭘 알아 신의 세계를 너희들이 뭘 알아 이렇게 써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과 분명히 반대되는 것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나머지 제가 빨리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만사에 하나님께서 감독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고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는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말씀했는데 누군지를 여기 사도 요한이 말씀을 안 해요. 누군가 분명히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뻔하죠. 뭐 네, 말씀을 안 해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앉으셨다 하는 것을 시편 47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6장에도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계신다.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고 했습니다. 벽옥은 제스퍼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저 캐나다 로키 가면 제스퍼라고 하는 동네도 있어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 오른쪽에 보면 홍보석 비슷합니다. 그 좀 녹색 비슷하고 좀 뭐 갈색 비슷하고 네, 그런 벽옥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홍보석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벽옥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은 계시록 21장 뒤에서 보면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즉 벽옥처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벽옥은 어떤가 수정같이 맑은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았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여기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이건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수정같이 맑은 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보셨어요. 여기 다이아몬드. 네, 그 이 다이아몬드는 뭘 말하는가? 다이아몬드 아주 그냥 그 반짝반짝인 빛을 모든 면에서 그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홍보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다이아몬드 같았고 반짝반짝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니까 그 모양이 홍보석 같았고 홍보석은 어떻습니까? 붉색, 피색 네, 이런 붉은 색깔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이 보였다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곧 이어서 임할 이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쏟기 전에 하나님께서 쏟으시기 전에 보여주신 그 모습 그래서 이 홍보석 같고 또 벽옥 다이아몬드 같고 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데 앉으신 그 보좌,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다이아몬드와 홍보석 같았어요.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무지개가 그 보좌에 있는데 보좌에 이렇게 둘렸다고 했습니다. 네. 앞에 벽옥과 홍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좌의 그 위에 무지개가 걸려 있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지금 녹보석이 옆에 나오는데요. 네, 녹보석. 녹색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시뻘건색은 심판을 상징하지만 이 녹색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녹보석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뭔가? 무지개는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타난 것인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다들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긍휼로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보좌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인데,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습인데, 그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녹보석과 같은 이런 그 무지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를 거기에 말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조화 속에 표현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가 만난다.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이런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아들을 아낀 것처럼 그렇게 아껴주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모양으로 심판의 그 무서운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그 위에 있는 무지개, 은혜와 긍휼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요한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갈 미래 일을 우리가 지금 미리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받았죠. 예수님에 대한 환상 1장에서, 천국에 대한 환상 오늘 이 4장 또 5장에서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1장에서는 본 것 과거, 또 2장 3장에서는 현재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 4장에서 22장은 장차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뭐 앞으로 대환란, 또 천년 왕국, 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심판, 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세상의 사건들이 우연이나 운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영원하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다이아몬드와 홍보석 같았다. 영광스러운 번쩍이는 이런 찬란한 위엄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무지개, 그 보좌에 이렇게 위에 있는 그 걸쳐져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항상 조화, 하나님의 속성이 조화 속에 이렇게 표현된다. 하나님의 심판 그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조화 속에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21church.com에서 다른 메시지들을 꼭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